두뇌 건강 숨은 단어 찾기입니다. 문제는 총 9문제입니다.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니 끝까지 도전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방향을 참고해서 세 글자 이상 단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국장, 삼겹살, 뚱딴지. 2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이전 문제와 같습니다. 정답 보시겠습니다. 체정제, 휘양지, 동정심. 문제 3번은 대각선 두 방향이 추가됩니다. 3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거리, 고소득, 피서지. 4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3번 문제와 같습니다.
4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무감, 바다뱀, 카메라. 문제 5번입니다. 정말 잘 찾고 계십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리이자, 스승님, 사무실. 문제 6번입니다. 가로세로 역방향이 추가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추리, 업둥이, 귀걸이. 문제 7번입니다. 문제 6번과 방향은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용성, 버팀목, 콩자반. 문제 8번입니다. 대각선 역방향과 찾을 단어가 추가되어 4개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소기, 침팬지, 교차로, 유기농. 마지막 문제 9번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방향은 8번과 같습니다. 집중해서 두뇌 운동 마무리해 보세요.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시판, 비상금, 무인도, 창업자. 고생하셨습니다. 명예의전당에 오르신 만점자분들 축하드립니다. 등록을 위해 댓글로 성적을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